남자 난이도 결승전 마지막으로 경기 펼칠 선수입니다. 조선대 소속 조승훈 선수입니다. 네, 조승훈 선수. 아, 준결승 때 45 플러스라는 좋은 기록으로 지금 결승전에 진출해 있습니다. 네, 남자 난이도 결승전 총 8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조승우 선수 작년 기록은 8위를 기록한 바 있었는데요. 네, 광주 조선대학교의 조승우 선수 작년 이 대회에서 네. 본인조차도 예상치 못했다는 예, 그런 성적이었어요. 네. 네, 결승전에는 아주 뭐 좋은 성적으로 올라가긴 했지만은 네. 8위를 기록을 했는데 네, 굉장히 많이 아쉬워했죠. 그래서 이번 대회를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를 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조승우 선수. 네, 노란색 볼륨 구간에 도착을 했고요. 네, 조승훈 선수가 저 볼륨에 있으니까 볼륨이 이렇게 작아 보이죠? 조승훈 선수가 또 키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난해보다 키가 또 더 큰 것 같아요. 키도 크고 이 팔도 긴 네, 선수인데 그렇죠. 그래서 멀리는 이제 홀드를 잡을 때는 지금 잠깐 위험했어요. 네. 네, 뭐, 네, 조승훈 선수 네. 아무래도 발을 너무 멀리 쓰다 네, 보니까 네. 예, 발이 쉽게 빠지는 경향이 뭐 없지 않나 싶어요. 네. 네, 아직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예, 좀 주의를 하면서 등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승우 선수. 이제 벌써 남자 난이도 결승전 이제 두 명의 선수가 이미 완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한울 선수하고 앞서 경기였던 선수. 예, 박지한 선수. 조승우 선수도 역시 그 두 명의 선수가 다 완등을 했다는 건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승우 선수는 앞선 경기에서 준결승전에서 그 앞에 완등한 두 선수보다는 그렇죠. 좀 높은 네, 상위 가장 성적을 좋은 기록을 예, 했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시간에는 연연치 않아요. 네, 완등을 일단 하게 되면은 완등만 네, 하게 되면은 조승우 선수가 네, 예, 확정이 되죠. 우승이 확정이 됩니다. 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조승우 선수는 결코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네, 서두르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완등을 끝까지 해내는 게 중요한 중점이 예, 그렇죠. 요점이 되겠습니다. 예. 조승우 선수도 이제 물론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동작 할 때마다 뭐 무리하게 홀드를 네. 건너뛰는 숏컷 그런 동작을 취하지는 않고 네. 침착하게 루트대로 따라가고 있죠. 네, 좋습니다. 네, 회색 볼륨 구간에 있는 홀드에 지금 도착을 해 있고요. 아, 조승우 선수 지금 보세요. 네. 예, 오른쪽 무릎으로. 볼륨 밑에 그렇죠. 있는 예, 네. 원풀홀드에 지금 지지를 하고 있죠. 예, 저렇게 되면 데미지를 이제 줄일 수 있고 훨씬 줄일 수가 네. 있는 거죠. 예, 저런 동작이 니바라고 하는데 네. 저런 구간이 오면 결코 놓치지 않죠. 아, 정말 조승우 선수 네, 대단합니다. 이제 루프 구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또 저런 니바 같은 동작은 조승우 네. 선수가 가능한 거죠. 신장이 이제 그렇죠. 예, 조승우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네.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네. 하지장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네. 예, 저런 자리는 놓치지 않죠. 그런 신체적인 부분을 10분 활용하는 것도 능력이죠. 이 선수들에게는 정말 큰 정말 능력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능력이죠. 네. 네. 근데 신체적으로 우월한 신체를 네.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네. 경험이 없으면 저런 구간에서 그냥 활용을 못해요. 쉽죠. 네. 네. 네, 조승훈 선수가 이제 루프 구간으로 진입을 했는데 장신이다 보니까 이런 루프 구간에서는 좀 오래 매달려 있기에는 힘들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클립 포인트가 카라비나가 네. 신체보다 위쪽에 있을 때는 내가 저기에서 오랫동안 휴식을 취할 경우에는 클립을 먼저 하고 하는 게 좋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카라비나에 통과를 시켜놓으면 로프가 담은 그래도 1m라도 네. 네, 신체보다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신체를 당기는 네. 하중이 조금은 줄어들죠. 네. 그리고 또 심적으로도 안정이 많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직벽 구간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조승훈 선수입니다. 남자 난이도 결승전 마지막 경기 펼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오른발, 네. 아, 저거는 이제 조승훈 선수한테 네. 조금 불리한 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른발 딛고 있는 빨간색 홀드에 네. 다른 선수들은 전부 다 그 뒤꿈치를 안정감 있게 네. 걸고 가지 않았습니까? 힐 훅을. 네, 그랬죠. 근데 조승훈 선수는 저기 힐 훅을 걸면 오히려 좁아요. 그래서 아, 조승훈 선수에겐 불리한 네. 동작이에요, 또. 그래서 좀 네, 앞선 그러니까, 선수들과는 다른 예, 좀 동작으로. 다른 동작으로 지금 네. 진행을 했죠. 네, 이제 조금만 더 진행을 하면은 완등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조승우 선수는 워낙에 지구력이 아주 뛰어난 선수다 보니까요. 네. 뭐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네.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지금 조금 위험했어요. 네. 왼발이 근데. 왼발이 지금 예 고정용 볼트 근처로 지금 지나갔었는데. 그 부분을 주의해야죠. 그렇죠. 예, 네. 고정용 볼트에 발을 딛고 체중을 실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등반이 중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위험까지. 네, 조선수 버티네요. 네, 끝까지 네, 위험하긴 완등을 했는데 끝까지 네, 완등을 했습니다. 했는다. 네, 조승우 네, 선수 예 본인도 고개를 지금 예 절레절레 흔드는 네, 모습인데요. 네, 완등을 하고도 예. 그렇죠. 지금 보세요. 예, 자칫하면은. 완등을 못할 뻔했어요. 예. 그렇죠. 실수가 나올 뻔했었는데. 근데 오른발이 정확하게 한 번에 다시 잘 네. 들어갔습니다. 다행이네요, 조승우 선수. 네, 다시 한번 만져보는 네. 예, 모습이 보이죠. 네, 조승우 선수가 이렇게 완등을 기록하면서 네 남자 난이도 결승전 1위는 예, 조승우 선수로 확정이 됩니다. 네, 조승우 선수 지금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이 선수권 대회 네. 첫 우승이죠. 네, 작년에는 예, 이곳 고양시 무대에서의 네. 첫 우승입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8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승을 네, 거머쥡니다. 네, 이상으로 남자 난이도 결승전이 모두 끝났습니다. 네, 남자 난이도 결승전 경기 결과입니다. 1위 광주 조선대학교 조승훈 선수, 2위 서울 아이더 클라이밍 팀 소속 박지현 선수, 3위 광주 조선대학교 소속 김한울 선수, 4위 광주 조선대학교 소속 김홍일 선수, 5위 충남 당국대학교 소속 천종원 선수, 6위 서울 더 자스 산악회 소속 김자비 선수, 7위 경기 버티컬 리미트 소속 윤신영 선수, 8위 제주관광대학교 소속 윤주환 선수 순으로 랭크됐습니다.